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님입니다. 자, 사각형 7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래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에서 CE 대 ED가 3대5. 자, CE 대 ED가 3대5. 여기가 3이면 여기가 5다. 그 얘기야. 그럴 때 PC, 지금 이 부분, 이거죠? 이 색칠된 부분 넓이가 얼마냐? 물어보고요. 각각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다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히 이것부터 먼저 보자. 자, 앞에 문제에서도 했지만, 평행사변형인 경우야, 이거, 요, 잘못 그렸다. 요, 지워야 되는데, 이거 할수 없이 또 띄워야 되네. 자,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이 내부에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합친 거는, 이놈하고 이놈 합친 거랑 서로 똑같다. 꼭 기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쪽에 이 넓이, 이만큼의 넓이, 이거를 우리가, S라 그러면 그 넓이부터 계산해 보자. 자, S 더하기, 자, 이 넓이 더하기 12는 누구랑 똑같냐면, 쉽게 위에 있는 18하고 26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럼 S 더하기 12가 쉽게는 44가 되나? 그럼 S는 44에 11을 빼버리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게 32. 그렇죠? 그럼 요 넓이가 32라는 거야. 그럼 그것만 내가 따로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이 넓이가 32야. 여기 P고, D고, C야. 근데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 E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길이가 3대 5라고 가르쳐줬지? 그러면 이제 이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여기서 이 길이가, 만약 1이다, 같다 그러면 어떻게 잘라도요, 요 면적이나 요 길이가 또 1이다 그러면 요 면적은 서로 똑같겠지? 여기 편의상 요 면적을 만약에 A다 그러면 요 면적도 A야. 그럼 얘도 똑같이 A야, A. 이 길이가 같으면은 면적이 같아. 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이렇게 되든, 요 길이가 만약에 1로 서로 똑같다 그래봐. 그럼 면적은 둘이 똑같이 얘가 A면 얘도 A야. 자,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만 이 면적을 나눴다. 그럼 만약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다섯 개다 그러면 당연히 면적이 어떻게 돼? 요거는 요게 두개 있는 거고, 이건 다섯 개 있는 거니까 면적 A가 두개 있고, 얘는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면적도 2대 5로 그대로 나눠 먹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물어봤잖아. 자. 그 부분의 넓이는, 요거 넓이는, 자, 전체 면적이 32잖아. 지금 이거 32죠? 32를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곱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전부 뭐야? 다섯 개, 여덟 개지. 일단 쉽게 여덟 개로 나누면은 이제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세 개만 얘가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요 부분 세개 먹고 떨어지고, 요쪽은 다섯 개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 4니까. 30이라는 게 4, 32, 12가 되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다? 그렇죠?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합친 게 똑같다는 거, 이 사실을 모르면 못 풀고요. 또 그걸 안다 해도, 이렇게 서로 밑에 있는 그요 길이 비율로 이 넓이를 나눠 먹는다. 이걸 모르면 또못 푸는 거죠. 그두 개만 알면 풀수 있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외워두세요. 꼭꼭꼭 외우더란 얘기 있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